오늘 4월 16일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자, 먼저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연약하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아주 우리가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노출되었을 때 이런 뜻이에요. 육신적으로 연약하다는 거죠.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상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건 영적으로도 병든 상태.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병들었다는 건 죄에 오염됐다는 것이고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이게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원래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바로 우리와 같은 경건하지 않은 연약한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경건했기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결과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내가 죄에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 자체가 너무 큰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꼬입니다.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내가 죄인이었지만 나를 위해 돌아가셔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7절과 8절이에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7절 보니까 의인이 있고요. 누가 뭐래도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의인이야 라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혹그 대단한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대단한 용기이며 대단하게 그게 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단한 일이죠. 남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이. 그런데 8절을 보게 되니까 우리 주님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사랑은 이 땅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가끔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선인을 위하여 죽는 행위보다도 이거는 근접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외롭습니까? 이 땅에 혼자 있는 것 같습니까?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품고 있음을 기억하여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여긴 뭐라고 했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의 피가 뭡니까?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보혈 때문에, 즉 예수님의 돌아가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제 뭐가 됐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루만 지내도 내가 수많은 죄를 지으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야, 그냥.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 그냥 의롭다 해줄게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의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냥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로 말미암아 결론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래요.
진노하심은 다른 말로 심판이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보혈을 믿지 않으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심판받아 지옥 가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이제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얻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금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원망 불평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원래 지옥불에 떨어져야 돼, 영원한 불에.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 땅을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저 천국 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 수 있으니 견딜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죠.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원래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왜? 화목제물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물인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므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듣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화목한 은혜를 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화목의 은혜를 확산시킬 의무가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복음 전파죠. 이 화목의 은혜를 확산시킵시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드립니다. 11절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자, 기쁨, 즐거움, 평안, 감격, 감사,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온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오게 되는 것이다. 이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기뻐해야 돼요. 언제나 평안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노하고 괴로워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라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평안하며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화목을 기억하여, 성령의 내주하심을 기억하여 화목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